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US 스택의 장우석 본부장, 김동관 팀장 오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갵습니다. 자, 오늘 뵙자마자 제가 김 팀장님의 눈썹을 보고 참 인상 깊었어요. 송승헌인 줄 알았네요. 예, 눈썹만요? 그럼요. 어디까지가 송승헌인 줄 알았어요. 뭐 귀도 살짝 닮은 것 같고, 제가 송승헌 씨의 귀를 본 적은 없지만 귀가 살짝 네, 닮은 것 같고. 이제 우리 요새 남성분들도 사실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 층들 중에서도 이 그루밍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외모를 많이 가꾸고 하시는데 저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눈썹의 변신을 네. 네, 하셔서 지금 약간 지금 한 지 얼마 안 돼서 짱구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갔을 때는 티 나네요. 예, 여러분들 우리 김 팀장님의 눈썹에 대한 피드백도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본부장님은 눈썹 숱이 굉장히 많으신 편이에요. 이 끝에만 살짝 예, 저는 뭐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원래 여기가 벼갖고 네.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아 저는 거기보다는 네. 이 복부에 있는 걸 좀 그러니까 빼고 싶어요. 제가 아까 전에 사실 방송 이제 스튜디오 딱 들어오자마자 본부장님 딱 봤는데 이렇게 하고 계신데 단추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단추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추가 예. 고생이죠 뭐. 저녁 시간에 예. 최소한으로 이제 드시고 네. 뱃살을 많이 좀 역시 우리 오동원 앵커밖에 없으면 저를 걱정하시는 분은 예. 예. 걱정인지 예. 놀림인지는 두고 예. 봐야겠죠. 예. 자 오늘 이제 외모 이야기로 시작된 뉴욕 시장 이야기. 뉴욕 시장도 어제 보니까 예뻤어요. 장 막판에 좀 상승으로 더 끌어올리는 예. 모습이었네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S&P 500이 4일째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주 예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시장의 중심에 어떤 것도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업 실적이 있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빠르게. 네, 빠르게. 그 맞으면 일단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 56%가 맞았대요. 인구에 56%면 거의 절반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70%가 되면 집단 면역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 맞고 났더니 상당히 많이 확진자가 줄었다라고 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고요. 네. 아마도 저 같은 경우에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저는 가을에 맞을까요? 아니면 저는 여름에 맞을까요? 아직까지 그 정도 나이는 아니시라서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예. 그 답을 기원했습니다. 예, 정확하시고요. 많이 기다리셔야 예,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일단 여러분들이 다른 건 좀 모르겠지만 시장의 중심에 그런 좋은 소식이 있고 또 그 중심에 우리가 좋아하는 빅5가 있다라고 보시면서 그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런 종목이 없이는 여러분 계좌가 풍부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죠. 저 업종별로 봐도 다시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어요. 어제도 그랬죠. 예, 금융이 약간 그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깔리면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제 2.22%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버크셔에스웨이가 1.33%가 올라오면서 네. 역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보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네요. 진짜 우리 버핏 옹은 대단한 분이라고 다시 한번 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가 그 핵심에 있는데 어제는 1.6%가 올라왔고 애플도 2.58%. 비자가 무려 4%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페이팔 뭡니까? 7%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서 기술 업종이 이끌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강한 업종이 있죠. 에너지 업종인데 에너지가 지금 WTI가 거의 60달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에 기대감이 깔리다 보니까 어제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어제 엑슨모빌이 1.92%가 올라가면서 최근에 움직임이 강한데 늘 얘기하지만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지금은 약간의 지금 과거치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혹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주가가 더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일단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자 공장님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제가 두 개 나왔죠. 네네. 그러니까 그 7, 예, 제가 이렇게 입방정 떨어서 뭐 안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제가 언제 그러니까 입방정이라는 단어 썼습니까? 제가 듣기에 그렇게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네. 예. 제가 듣는 거에 중요한 네. 게 제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른 예,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 이제 솔직히 왜 제가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말씀드리냐면 네. 원래대로 치면 원래 이 페이스가 예, 정상이었다면 이번에 60만 건대가 나와야죠. 근데 물론 중간에 3차 확장이 나오면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77만 9천 건 상당히 좋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숫자로 보게 되면 예상치 60만 건은
아마 한 2주 뒤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의 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주 대비도 상당히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고용은 합격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단어를 쓴 적이 없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렇게 받아들이셨다고 하니까 제 발언에 좀 수위를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본부장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시장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ISM 비제조 구매자 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나왔죠? 잘 나왔습니다. 네. 비제조 혹은 뭐 서비스업 지수라고 하는데요. 원래 전망이 57.7이었는데 58.7이 나오면서 2년 만에 최고치를 보여주면서 사실 서비스업에 대한 경기 회복을 보여주는 그런 표인데 일단 50 이상이 나와야지만 경기 확장이라고 얘기하고요. 50 이하가 나오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일단 좋게 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여러분 지수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지수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면 지금보다 한 10%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제 발표됐었던 경제지표는 괜찮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도 함께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 시장까지 기준으로 한 워스트 그리고 베스트 종목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섯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베스트 종목으로는요. 스냅과 구글 그리고 드래프트 킹즈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 종목으로는 AMC 엔터테인먼트, 비욘드미트와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로즈마리 님이 제가 아까 이제 송승헌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리 립서비스라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반문을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모두 다 이제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살면은 다 좋은 거죠. 워스트 종목, 새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MC 엔터, 그러니까 게임스탑과 함께 주가, 공매도 세력과 맞선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던 종목인데 지난 한 주 동안에 누적 수익률이 -54.92%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 올랐던 거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지금 게임스탑 그리고 AMC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 팩트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월가의 한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가 1달러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AMC의 이런 주가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 AMC 극장가가 더 이상 과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까라는 네.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거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월가 에릭이라고 하시는 이분은 정말 이렇게 낮게 주셨고요. 매도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AMC가 뭐 12억 달러의 자금 조달을 했지만 사실 이게 언제까지 이 회사의 파산을 막을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네. 지금 보시면 뭐 57억 달러의 부채가 있고 4억 5천만 달러의 연기된 임대료가 있다. 그러니까 임대료까지 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 역시나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HBO가 지난번에 스트리밍 사업을 진출을 하면서 굉장히 몸매를 맞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스트리밍 산업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했으면 AMC가 과연 어떤 결과를 보일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게 최근에 당일 300% 넘게 올랐던 날에 19달러였는데 현재는 7달러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11월부터 이제 사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뭐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11월에 1.55달러 의견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2월 1일에 1달러 제시하면서 매도 의견. 근데 최근에 보면은 1월 26일에는 보유 의견과 함께 5.5달러가 제시된 적도 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후로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월가의 투자 의견에 대해서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다라는 것은 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MC 엔터 첫 번째 워스 종목으로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는 비욘드 미트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12% 따락했는데 비욘드 미트는 지금 보니까 투자 의견이 좀 하향 조정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비욘드 미트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AMC 그리고 게임스탑과 함께 이 비욘드 미트도 이 쇼스키즈 관련된 주식으로서 지난주에 급등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제가 오늘 뭐 브라이언 이분은 한번 월가 의견을 가지고 났지만 좋은 의견도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브라이언 이분께서는 지금 어찌되었던 이 비욘드 미트가 이 경쟁력을 계속 갖추려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펩시코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식물성 단백질로 그런 스낵 제품들을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스낵 제품이 지금까지 뭐 마케팅도 그렇고 소비자들이 이런 새로운 제품들을 과연 얼마나 소비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을 계속 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나 빠르게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매도 의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목표 주가는 올렸습니다. 133달러에서 135달러로 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세계에서 이런 채식주의자 그리고 비건들 그리고 둘 다 먹는 플렉시테리안도 있죠. 이 플렉시테리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번 스타벅스라든지 알리바바 그리고 맥도날드 이런 대형 기업들과도 계속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 참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욘드미트 같은 경우는 저희 미주알 고주 시간을 통해서도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큰 기업과 함께 콜라보를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AMC나 게임스탑 같은 이러한 이슈와 함께 맞물려서 주가가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 그들 종목 대비해서는 뭐 올랐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좀 상승폭이 이렇게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죠. 관련해서 좀 주가의 조정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 워스트는 이게 웬일입니까? 애플. 근데 뭐 사실 주가 나는 기준으로는 5% 정도 살짝 조정을 보였던 거죠? 네네. 사실 네. 애플을 베스트에 넣고 싶었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이렇게 워스트에 넣었는데요. 일단 언급은 하고 싶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꼭 언급을 해야 될 종목이니까요. 근데 애플이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대와 함께 전기차 생산 협상 단계에 있다라고 네. 지금 이렇게 대서특필이 되면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뭐 조지아 공장에서 애플 자율주행차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점들이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플이 어찌되었던 아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점령을 하고 현대 기아의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조금 도움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사실 이 애플의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지금 주가는 목표 주가보다 훨씬 낮은 그런 국면에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기회가 많이 없다. 그리고 매수 기회이다라는 점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래 세 개 기관들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으니까요.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의 주가의 조정이 보이긴 했지만 앞으로도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이 실직과 하나 할 게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방송 보시다가 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제작진이 자꾸 제 코 안에 있는 표시가 보인다고 예. 여러분 제가 코피가 나가지고요. 근데 방송은 들어와야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코 안쪽에 솜을 좀 틀어막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가 이렇게 보이더라도 이렇게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피까지 흘리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미주알 고주알 베스트 종목 보도록 할게요. 스냅이 첫 번째 종목인데 지금 어제 저희가 스냅이랑 핀터레스트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 외로 지금 또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핀터레스트는. 맞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스냅이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이런 겁니다. 젊은 이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Z세대가 이제 90% 이상이 사용하니까 지금 현재 이 안에 있는 분들은 사용 안 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저희는 안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Z세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X세대예요. 네, X세대입니다. 네. 간신히 X세대인데 어쨌거나 저희가 안 사용하고 젊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건데 네. 여러 가지 이미지 같은 공유하시면 쓰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쓰지 못하다 보니까 잘 못 느끼겠지만 상당히 많이 쓴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2.4%가 증가했고요. EPS는 무려 20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정말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1일 활성자 수가 지금 한 3억까지 가까이 올라오는 수치여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내년 정도 되면 그 정도 수치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35세 이상 사용자 콘텐츠 소비량이 30%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올해 1분기 가이던스가 약간 미흡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가지고는 주가 내려갈 수 없고 혹시 핫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확연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자면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안 하니까 그렇죠, 스냅은. 그래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런 스냄이 포함된 ETF를 투자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드리고 그 안에 아까 우리 여덟 앵커 좋아하는 핀터레스트 같은 기업들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SOCL이라는 기업도 ETF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CL. 네. 알겠습니다. 핀터레스트나 사실 스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핫하긴 한데 잘 모른다. 이런 종목이 좋은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투자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ETF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스트는 구글. 저희가 어저께 또 구글 이야기 오래 했었잖아요. 했습니다. 구글 했죠. 아, 구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고요. 맞아요.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500억 달러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3%가 증가하는 모습, EPS는 45%가 증가하는 모습, 그다음에 클라우드 사업은 46%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여러분들 지금 광고 어디에 하겠습니까? 어디에? 예, 신문에 하겠습니까? 삽지하겠습니까? 그쵸. 유튜브 하셔야죠. 유튜브. 유튜브가 상당히 핫하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나오고 있는 이 방송, 네. 여기도 지금 언제였습니까? 한 달, 두 달 전에 유튜브 구독자 한 뭐 10만 명대. 근데 지금 한 50만 네. 명이 넘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형님의 약간의 좀 컸지만 더 컸지만 어쨌거나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은 유튜브가 대세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유튜브가 사실 3년 전만 해도 별로 매출이 미미했는데 지금은 매출이 한 7조 원 정도 나오는 상당히 좀 구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네.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야 그래도 이게 지금 이제 반도체 매출이 큰데 되겠냐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 구글이 아니면 여러분들 뭘 쓰시겠습니까? 구글이 아니면 없죠. 구글이 아니면 네이버 같은 거 얘기하지 야구? 마시고 그러니까 뭐 야후요? 드림이즈? 죄송해요. 너무나 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쓸 데가 없어요. 지금 유럽에서의 구글 서치에 대한 점유율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약간의 뭐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2,200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3,000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3,000달러가 당장 안 가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유하면 꾸준히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구글 같은 종목의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매일 쓰는 기업들, 네. 내가 매일 사용하는 기업을 약간 후원하듯이 주식을 사면 좋은데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 비싸요, 비싸. 그게 단점이 비싸요, 너무. 비싸. 아, 그게 문제인데 어떻게 좀 분할 한번 해볼까 이번에? 어떻게 좀 이야기 네. 좀 했으니까 3분기에 네. 떠나시기 전에 네, 어떻게? 아, 3분기는 네. 아마존이군요. 네. 알파벳이랑 헷갈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베스트 두 번째로 구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하게 마무리. 네. 예. 네. 알파벳 A주와 알파벳 C주가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이 2,000불이 넘기 때문에 한 번에 사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내가 좀 정말 허리띠를 확 졸라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세요. 그러면은 저절로 월급에서 거의 대부분이 나가니까 되지 않을까요? 그럼 한 원화로 치면 230만 원 네, 돈 들겠죠. 굉장히 비싼 주식인데 이렇게 하시죠. 뭐 그 좀 이렇게 주변 분들 네. 모아서 같이 개를 들어갖고 아, 왜냐면 한 주를 사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구글계. 네, 구글계에서 약간 이름이 이상한 다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계 그것도 네. 괜찮네요. 네, 네. 네,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좋고 뭐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관련한 비중이 좀 높은 ETF 사셔야죠. 네, 여러분과 함께 알파벳, A주, 구글에 대해서도 어제 이어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확인해봤습니다. 아니 세 번째 베스트 종목은요, 드래프트 킹즈. 이번에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면서 물론 이제 뭐 불법적인 거를 합법화하겠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뭐 대마 관련해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스포츠 약간 사회성 위주의 어떤 그런 종목이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좀 부흥시키는 게 그래서 좀 뭐 일각에서는 뭐 저하고 너무 어울리지 않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어울리지 않아요. 예, 드래프트 킹즈는 예, 여러분 스포츠 베팅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A와 KW에 편입이 된다는 소식이 나와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아니고도 약간의 좀 생각을 달리하면 이런 관련 기업들이 물론 이걸 만약에 약간의 뭐라고 그러죠? 도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그냥 네. 내가 하는 놀이문화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신다고 기부, 예, 이것도 기부? 일부 금액이 기부되지 예, 그렇죠. 않습니까? 기부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스트레스는 풀고 네네. 약간의 좀 제가 뭐 못 가잖아요. 그쵸. 스포츠 경기장. 그러니까 그걸 약간의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 어쨌거나 그런 걸 좀 느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스포츠 베팅 규모가 10배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고 캐시우드 누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ARKW에 대한 비중이 나오는데 네. 드래프트 킹즈가 0.52%고요. 밑에 있는 0.51%의 스킬리즈라는 요 기업은
e스포츠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다 보니까 그런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뉴욕주 같은 경우는 인구의 6%가 지금 도박을 많이 하고 스포츠 합법화에 좀 추진한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뉴욕주 부채가 무려 31위로 15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끌려고 그러면 이런 걸 많이 키워갖고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캐나다 쪽에서 이제 드래프트킹즈의 NFL 파트너십 추가가 되면서 캐나다까지 진출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런 소식이 나와주면 현재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걸 얘기하면 첫 번째 혹시 사행적으로 빠질까 봐 매우 좀 염려가 되는 부분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도 이미 너무나 투기적인데 주식에 그렇죠. 투기적인 거에 또 이런 걸 하라고 그러면 투기 플러스 투기 아닙니까? 받고 한 번 더. 네, 한 번 더죠. 그래서 약간 우려가 스럽지만 네. 여러분들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네. 절대 약간 투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순수한 기업 입장에서 보시라고 좀 조언 드립니다. 최근에 드래프트킹즈의 흐름은 아무래도 이제 캐시우드 언니님의 빨이 아닐까. 그렇죠. 캐시우드 누님이 만지면 다 올라가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인데 이 드래프트킹즈 사실 솔직히 제가 얘기하면 미국에서 스포츠 토토는 거의 약간의 사행성이라기보다는 취미로 많이 하고 있어요. 워낙 예, 많은 많이 하고 있고 워낙 좋아하잖아요. 스포츠 네. 되게 좋아하고 또 아이스하키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하는데 일단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너무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그냥 순수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베스트 종목 세 가지, 워스트 종목 세 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워스트 안에서도 그 한 주 동안에는 워스트였지만 길게 보면은 베스트인 종목이 있고요. 베스트 안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좋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웠던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투자하실 때 고민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밤 뉴욕 증시의 체크 포인트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오늘은 종목은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중요한 게 나오죠.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1월 달에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제 촉으로 보게 되면 실업률은 한 6% 후반에서 5% 아니 6% 초반에서 5% 후반 정도 나올 거라 보니까 일단 이번에 좋아하지 않을까 기대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난 달에는 신규 일자리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 좀 증가할 거로 보이니까 이거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여기는 포함돼 안 나오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추가 부양책의 내용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체크해 보시면서 진짜 부양책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지금 7일간 무료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입할 수 네.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영웅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프리미엄을 클릭하신 다음에 미주미 신청을 하시면 방송을 볼 수가 있고 종목도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주말과 일요일날 제 얼굴 못 보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보시면서 외로움을 달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보통 종목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만들었던 영상이 올라간 제가 꼭 제 자랑은 아니고요. 장우석 본부장의 25만을 끝내는 미국 기업 분석을 좋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소수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좋아하게 그런 강의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네. 2월 15일까지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일주일 동안 체험하시면서 꼭 보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료 강의도 무료로도 보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컨텐츠 제공이 되고 있고요. 미주미 초이스 추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중에서 오늘 한 종목 좀 확인해 보죠. 퀄컴 볼까요? 퀄컴이 어주가 조금 빠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어제 그저께 나왔던 실적 중에서 매출이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 걱정스럽잖아요. 걱정스러운데 저희가 미안하니까 미리 추천해놓고 숨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솔직히 딱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추천가를 지금 제시하면서 목표가를 220달러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안심시키는 그런 AS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매매가 아니고 저희가 뭔가 도움을 드리는 매매이기 때문에 일단 같이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들은 7일 뒤에 끝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이용한다 그러면 0.1% 수수료가 올라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주미 프리미엄 서비스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